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오늘 1회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스타들도 많이 나오는 경기라 뭐 기대가 아주 큰데요. 자, 여기서부터 공격 다시 한번 전개. 드로잉. 이종호. 드로인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멋진 인터셉트. 한규원. 아, 정확하고 간결한 패스. 아, 수비수가 공격수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이종호. 핏을 불지 않습니다. 흐름 살리고 갑니다. 아, 이게 주심. 이런 판단도 좋아요. 이그노. 레오나르두. 크로스 좋습니다. 크로스로 올라온 공 따내는 수비수입니다. 아,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들어갑니다. 패스를 끊어냅니다. 한규원. 아, 멋진 기술로 공 따냅니다. 개인기 좋은데요. 자, 멋진 태클. 공 다시 뺏어옵니다. 네,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인데요. 재빠른 위치 선정으로 위험 차단합니다. 강력한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박원재. 슈팅 기회 제대로 차지 못했는데요. 골로 해봤습니다만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 몸 밸런스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요 좋은 플레이를 하기가 어려워요. 수비 따돌립니다. 아, 패스 플레이가 좋습니다. 언거리였는데요. 골문을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이게 들어갔다면 정말 환상적인 골이 됐을 텐데요. 아, 패스가 좀 높았는데요. 네, 연결됩니다. 패스의 강약 조절이 기막힙니다. 네, 이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수비가 멋지게 막아냅니다. 골로 연결될 수도 있는 치명적 상황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영리한 백힐. 관중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종호. 야, 찬스. 찬스입니다. 야, 여전히 인플레이. 전광판에 추가 시간을 알려주는 제도는 최근에 도입됐는데 누구나 얼마나 경기가 더 진행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희, 하프타임 알리는 휘슬이 울립니다. 자, 전반전이 종료됩니다만 저희가 광고를 틀다가 하이라이트 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이라이트를 쓸만한 장면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담당 PD도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지금 이야기인데 일단 네. 뭐 좀 봐야 되겠네요. 이럴 때는 이제 저희를 잡으면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멋진 기술 선보입니다. 네, 약간의 실수입니다. 압박이 심한 것도 아니었는데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고 맙니다. 한규원. 신형민. 최철순. 한규원. 야, 시간 낭비가 거의 없습니다. 야, 수비가 공을 다시 뺏었습니다. 아주 쉽게 공가로 챕니다. 아, 정말 수비보다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옵사이드. 사실 공격수가 수비진과 엇갈려 뛰기를 하게 되면은 부심이 정확하게 그걸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엔 잘 본 것 같아요. 드로잉. 훌륭한 패스. 자, 이건 태클이 너무 약합니다. 아, 이런 게 진정한 파워플레이죠. 공격수와 1대1 상황에서 공 뺏어냅니다. 이동구. 네, 깊숙했습니다만 공 따냅니다. 이제 반격의 기회입니다. 터치라인 벗어나서 드로잉. 자, 크로스를 올려야겠죠.
골킥입니다. 문전세로 좋습니다. 이종호. 아, 좋은 플레이, 좋은 패스, 정확합니다. 코너킥이 되겠습니다. 수비 막아섭니다. 자, 골로 연결되는 과정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무리도 기가 막히고 작품입니다. 코스만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런 순간에는 좀 세게 찰 수도 있는데 네. 아이 뭐 구성만 보고 잘 때렸어요. 스코어는 1-0입니다. 네, 미리 알고 가르쳤는데요. 레오나르두. 네, 미드필더 좋은 움직임으로 가르친 공. 네, 공소연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건드립니다만 흘러갑니다. 이그노. 레오나르두. 박원재. 드로잉 이어갑니다. 레오나르두 슈팅 차단. 자, 코너킥입니다. 선수들 마음이 굉장히 급한데요. 경기 막판에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동점골! 멋진 만회 골입니다. 종료를 몇 초 남겨두지 않고 동점골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팀의 저력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바로 저력이죠. 동점골과 함께 또다시 백중세입니다. 공격 무산됩니다. 골킥. 이재명. 자, 추가 시간 조금 넉넉히 5분을 줍니다. 이종호. 네, 여기서 프리킥을 얻어내는군요. 머리로. 네, 지금 득점한다면 치명타인데요. 경기를 리드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채는 김영일. 자, 후반 종료됩니다. 자, 90분으로는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이제 연장전으로 이어집니다. 네, 양팀 선수들이 감독에게 작전 지시를 받고 일어섭니다. 다소 지친 기색인데 연장전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좋은 움직임. 아, 정말 빠릅니다. 네, 양팀 선수들이 공을 차지하러 달려갑니다. 이근호. 아시아가 정말 넓습니다. 슈팅 시도. 네, 눈부신 선방. 자, 플레이는 일단 끊겼는데 어떤 판정을 내릴까요? 자, 논란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주심 옐로 카드를 꺼냅니다. 당연하죠. 이게 정확한 판정이에요. 세 선수가 동시에 교체됩니다. 아주 과감한 결단인데요. 이어지는 패스. 멋진 플레이. 자, 좋은 기회입니다. 자, 프리킥이 되겠죠? 김형일. 레오나르두. 이마킨 크로스. 찬스가 왔습니다. 골키퍼 눈부신 선방입니다. 네, 오늘 경기 좀 좋지 않군요. 패스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연장 후반전이 남아있습니다만 승부차기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연장전도 이제 단 15분만 남아있습니다. 정확한 태클.
김승대. 네, 두 선수가 몇 차례 주고받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멋진 리턴 연결. 아, 정말 좋은데요. 태클 들어갑니다. 멋진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자, 양 팀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했는데 남은 시간도 아주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김승대, 조석재. 공간 열려 있습니다. 자, 리드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나왔습니다. 득점한다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석재. 아, 이번에 가로채기 상당히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제때 가로채입니다. 김승대. 네, 몸싸움 끝에 수비가 공 뺏어냅니다. 기막힌 찬스입니다. 네, 뒷걸음질 치다가 마지막에 태클로 공 따냅니다. 자, 팬들도 긴장감을 엄청나게 느끼겠고 키커로 나서는 선수들 그리고 골키퍼까지 자, 마음이 지금 굉장히 초조할 텐데요. 승부차기에 돌입합니다. 자, 첫 번째 승부차기의 키커가 나옵니다. 자, 최소한 첫 번째 킥에 실패하더라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가볍게 쳐넣습니다. 아, 이 배짱이 대단하네요. 네, 자, 떨지 않고 성공. 아, 이거 배짱 두둑하게 때렸어요. 네, 자, 키크로서 부담이 컸을 텐데 극복합니다. 아, 지금 침착했어요. 네. 네, 자, 이번엔 키커가 침착했습니다. 자, 잘 찼는데요. 아, 멋지네요. 네. 네, 자, 성공합니다. 강력한 슈팅. 아, 키퍼 못 막죠. 골망 위쪽을 가릅니다. 아, 잘 때렸네요. 결국 승부차기에서 승리합니다. 아,